출발 새 아침.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재석 162인 중에 찬성 156, 반대 3, 기권 3으로 2020년 예산안이 의결된 건데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플러스 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륜발이 날치기라고 비판했고, 이른바 변혁이 오신한 대표는 민주당의 폭거라며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본질은 예산안 통과가 아니겠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인 변혁소속 의원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4플러스 1, 즉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한신당의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간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이제 민주주의 국회 본연의 모습인 대화와 타협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 퀴즈. 이것은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의 상생, 그리고 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답입니다. 노동자, 기업, 시민, 정부,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만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일자리위원회. 막히는 출근길, 뉴스앵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정말 멋지네요. 그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예산안 소식 아닙니까? 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제 소위 4 플러스 1 협의체죠. 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이 다섯 그 정당들이 합의한 예산안 수정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약 1조 2천억 정도를 삭감한 총 512조 2,504억 원 규모인데요. 올해 예산보다 9.1% 늘어났으니까 일명 슈퍼 예산이라고 불립니다. 정말 512조 2,504억 원 대단한데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한국당이 완전히 배제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그 본회의장에서 이거 불법이다, 날치기다, 심지어 이제 독재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독재 정권인지 여부는 사실은 뭐 여러 정당이 참여해가지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네, 그 의결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본회의에서는 의결 정적수를 채우고 과반수를 넘겨서 이제 찬성 통과가 됐으니까 불법이나 날치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네. 예,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상황인데요. 본회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이제 끝나기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어제밖에 이제 기회가 없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야가 협의를 오후 늦게까지 계속 이어갔는데 막판에는 예결위 간사들까지 들어가서,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포함입니다, 7인 회동을 했지만 범위를 좁히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견이 이제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4플러스 1 협의체의 수정안이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으니까 그거를 통과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예산안이 통과된 거는 매우 기쁜 소식이긴 한데, 그래도 원내 제1야당이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배제된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실제 그 4플러스 1 협의체 수정안하고 그 차이가요,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네,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한국당 내부에서는 아예 좁혀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급하게 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물론 부분도 이제 뭐,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 전국이 워낙 서로 좀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도 얽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예산안 협의 과정이라는 게 물론 국가예산 심의가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지만 네,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이게 지역구 예산은 어떻게 이제 그렇죠. 끼워 넣을 것이냐 이제 이런 쪽지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뭐 예산 처리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이미 예산 안에 그 지역구 예산들이 대부분 반영이 돼 있고요. 네. 손이 빠른 의원들은 이제 올해 3월부터 이미 작업을 들어가서 이미 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기들께 다 빠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이는 어렵습니다. 예. 네, 어쨌든 어제 그 건으로 인해서 예산안 통과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들은 계속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국당은 그래서 이제 밤샘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앞으로 남은 쟁점 법안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조금 충돌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오늘은 더 이제 충돌이 격해질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일단 국회는 임시 국회로 넘어가는데. 한국당은 당연히 이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거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쪼개기 국회 일명 이제 살라미 전법이라고 하죠. 네네.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이 되고 바로 표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 국회를 열었다가 끝내고 열었다가 끝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안건을 처리하는 거를 전략으로 택할 것 같다. 그래서 험난한 연말연시가 될 것 같다. 이런 예상입니다. 임시국회는 원래 3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최소 4일에 한 번씩 반복이 되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소식은 그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 관련 소식이 있네요. 예, 어제 그 검찰이 조금 체면을 구겼습니다. 많이 구겼죠? 예. 아, 예, 많이 구겼습니다. 네. 이게 뭐 체면을 구긴 것도 문제인데 네.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엄청 공을 들여왔던 그 표창장 위조 사건 일명 네. 이거 자체가 틀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원래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했던 거는 이제 지난 9월인데요.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던 그 당일날. 9월 6일이죠? 네. 그렇죠. 밤에 전격적으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당시 검찰은 그날이 공소시효의 마지막 날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인사청문회,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인사권에 이 도전을 한 거 아니냐. 인사권을 침해하려고 한 거 아니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그 당시에도 나왔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있었던 그 첫 번째 기소장.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야 이건 구멍 숭숭 뚫린 거다. 이거 급하게 낸 거다. 일단 던지고 보자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당시 내용을 보면 실제로 뭐 공범란에 불상자.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랑 공모를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적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죠. 네. 사실 근데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지만 네. 그 2012년 9월이죠. 2012년 9월에 이런 범행이 저질러졌다고 예, 날짜 최초 기소장이 그렇게 날짜 얘기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공소장 변경에서는 2013년 6월로 아예 예. 날짜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고 네. 이 장소가 또 중요한데 장소도 공주대라고 적었다가 이번에는 집이라고 그러고 네네. 또 처음에 이제 동양대에서 했다고 맞아, 했다가 동양대죠. 예. 그다음에 누구랑 같이 했느냐 공범도 성명불상자라고 했다가 뭐 딸이라고 했다가 또 표창장 위조의 방법도 완전히 달라서 네. 사실 이거는 공소장 변경을 허락해 주려면 동일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동일성 네. 인정이 거의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어제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 기소장 내용은 지난 9월에 냈던 그 기소장, 그 사건이랑 사실상 다른 사건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육하 원칙으로 치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건데 정경심 교수 본인인 누가를 제외하면 남은 다섯 개는 다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왜는 어떻습니까? 왜도 바뀌었습니까? 행사 목적이 바뀌었다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명문대 예. 진학을 목적으로라고 썼다가 서울대학교라고 또 바뀌었죠. 완전히. 네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서. 무죄를 받거나. 무죄를 받고 싶지는 않겠죠, 그분들은. 끝까지 밀고 나가서 재판을 받아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진짜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네. 자기네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공소장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했는데 네. 바꿔달라고 한 게 안 받아들여지면 첫 번째 걸로 그대로 밀고 나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스스로 말한 거를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 이상해지죠. 네. 두 번째 방법은 공소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2013년 6월로 만들어진 새로운 공소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떤 비난이 있습니까? 그렇죠. 무리하게 인사청문회 밤 그 당일날 했다 이런 비판을 또 면할 수가 없게 되어서 사실은 진퇴양난이다. 검찰한테 물어보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서 1심을 뭐 무죄를 받든 뭘 받든 받고 항소심에서 뭔가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또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그 질문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왜 하필 인사청문회 날이었던 그날 왜 그렇게 급하게 기소를 했느냐 이런 질문 앞에 지금 검찰은 서게 된 셈입니다. 검찰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걸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서 지금 뭡니까? 아,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 얘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망언 제조기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맞습니다. 납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또 한 건 하셨습니다. 일본 잡지인 문예춘추의 1호로 인터뷰에서 사실상 우리를 향한 협박성 발언을 한 건데요. 협박성 발언이요? 예. 이게 뭐죠? 그러니까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 뭐 신일본제철이나 미쓰비치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조치. 네. 그러니까 이제 배상금을 안 내고 계속 버티면 우리 법원은 그 회사들의 자산을 강제 매각해가지고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이제 피해자들한테 주려고 하겠죠. 네. 그런 조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아소다로 총리 말대로라면 부총리 말대로라면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 제재를 단행하는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랑 단교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사실상 이제 무역을 재검토하겠다는 거니까 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처음에 기사를 보고 띠용. 네. 아니 뭘 어떻게 우리랑 무역을 끊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의 그 가장 큰 무역 적자 국가거든요. 네. 뒤집어 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65년 이후로 54년 동안 우리가 대일본 적자가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누적 적자 총액이 708조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랑 무역을 끊겠다? 사실 누구 죽자고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사실 벚꽃 스캔들로 지금 아베 정권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상황 판단을 너무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금융 제재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뭐 관련된 얘기인가요 이게? 예, 이게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처음에 발표했던 7월 네.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일본 측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그때도 그랬고 여전히 실효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나왔던 당시에 이제 7월에 당시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국내 시장에 영향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었고요. 그랬죠. 일단 국내 기업들이 예전처럼 일본계 금융회사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오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게다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나 금융시장이 다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준다고 해도 돈 빌려올 때는 널렸습니다. 말하자면. 아 그렇군요. 예, 우리가 이미 뭐 1998년에 그 외환위기 때나 2008년에 금융위기 당시에 그 허약체질 국가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네, 네. S&P나 피치 같은 이 신용평가사들이 매기는 신용등급 평가를 보면 이미 우리가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죠. 신용등급 평가에서 오히려 더 좋은데 일본어를 제가 못하지만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일본계 금융 자본 네. 이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화를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이 경제부총리라고 한다면은 이 아소다로가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아소다로 총리가 원래 좀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로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요? 예, 굳이 따지자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센 척하는 거다 네. 이런 느낌이고요. 자기네가 경제 규모가 더 크니까 결국 한국이 먼저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미 무역 제재 당시에도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보다 일본의 그 소재 부품 회사들이 힘들어졌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네. 물론 그렇군요. 이제 포인트는 그만큼 자기네 그 회사들에 대한 자산 매각 조치에 예민하다. 이런 경고인 셈인데 우리로서는 사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외국 회사의 자본을 팔아버리는 일이니까 우리도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우리 법원도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유튜브 보시는 달빛제다이님께서 일본 지금 자폭 수준이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할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연말인데 선물 대신 불청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요. 뿌연 하늘을 보시면서 아 이거 왜 이럴까 생각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어제 발령이 됐었는데요. 그 낮 동안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이 되면서 사실 대기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 이런 게 바로 걱정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주요 문제를 떠오른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금환승 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바빠지셨겠습니다. 어제 오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갑자기 안 그래도 진짜 하늘이 잔뜩 흐려서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예, 지금 6시 기준으로 서울이 한 44 마이크로그램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가 한 53. 뭐 대구가 59, 충북이 60 등 한 지금 저희 분류 기준에 따르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연평균에 비해서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네. 예, 이에 따라서 지금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9개 시도에 그 비상저감 조치가 지금 발령 중에 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가 오게 되면 국민들 건강을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비상저감 조치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시도에서는 오래된 노후 경유차 같은 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행정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네. 차량 2부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오늘은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다만 공용차 및 그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 차량은 적용이 안 되고요. 예, 이 밖에 또 시멘트 제조 공장이라든지 또 폐기물 소각장 같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네. 제가 듣기로는 바람이 만약에 북쪽에서 불어오게 되면은 미세먼지들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서쪽에서만 네네. 바람이 불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정체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맞습니까? 예, 아무래도 북서풍이 좀 강하게 불면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가 좀 많이 농도가 떨어지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그 풍속 자체가 워낙 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대기가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 근데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왜 갑자기 어제 오늘 심각해진 걸까요? 아, 뭐, 어제 오늘 심각해졌다기 보다는요. 네. 저희가, 우리나라는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에서 초봄 넘어가는 12월에서 3월에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상 요인으로 보면 이제, 대기 확산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오염물질이 이렇게 계속 축적되고 또 이 겨울철 기간 동안에는 이 강수량도 적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효과도 좀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이런 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 미세먼지가 뭐 중국에서 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 미세먼지는 뭐 어느 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아.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국내 배출 문제도 있고 네? 또 중국 등 국외 유입의 문제도 있고 또 크게 또 대기 정체와 같은 기상 요인 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해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서 어느 하나가 주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거는 없나요? 다 똑같나요? 뭐 그게 그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예. 제가 너무 질문을 바보스럽게 하고 있군요. 그런데요. 사실 미세먼지 대책은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주요 정책으로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대책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 아마 그런 이유가 현 정부 들어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세 차례 대책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국민들이 좀 체감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네. 저희가 통계를 보면 그동안 그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서 평균 농도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개선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저희가 전국 평균 그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26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23 정도 해서 약 13% 정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선진국 대비해보면 아직도 한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네. 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겨울철 기상요인 등으로 해서 이런 고농도 현상이 자주 좀 빈발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대기질하고 또 연평균 지표상의 어떤 대기질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아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미세먼지라는 게 어느 한 주된 요인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기상이라든지 국내 배출, 국외 유입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국민들이 좀 만족하시는 성과를 저희가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딱 우리가 체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군요. 네,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최근에 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국가기후환경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그 국가기후환경회에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실천행동 다섯 가지라고 이렇게 권고한 게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은 날은 아무래도 실내 생활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실내 공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하루에 3번씩 10분씩 짧은 환기가 필요하고 네. 또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스템도 필터를 점검하고 난 뒤에 사용하라는 것이 있고요. 네. 또 밖에서 하는 실외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미세먼지 나쁜 날에는 가급적이면 격렬한 운동을 자제하고 또 노인이나 임산부 또 원래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마스크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 오히려 마스크를 아주 뭐 강력하게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마스크를 쓰는 게 더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그 노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들은 이제 저희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만 네. 일반인과 이게 좀 건강하신 분들하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저희가 네. 한 50마이크로그램 정도까지는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해도 무방하다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아프신 분들이나 이 정상인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너무 차단력이 좋으면은 뭐 산소와 같이 이렇게 또 좋은 공기 같은 게 또 아예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습니다. 생긴다. 네네. 이런 얘기죠. 네네. 끝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네. 지난달 1일에 이미 저희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두 개의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고요. 네. 그 계획상으로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국내 저감이라든지 국제 협력 이런 부분에서 약 177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거를 제대로 추진하면 2024년까지 한 연평균 농도를 한 35% 이상 저감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네, 두 번째는 12월부터 3월까지 이 고농도 시기에 특별 대책을 저희가 마련해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기간 중에는 석탄 발전소를 가동 중단을 확대한다든지 사업장의 불법 배출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및 특광역시의 공공차량 2부제 등을 강력하게 실시하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금한승 국장이었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512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여야 간 충돌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뿌연 하늘처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국회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막 눈도 빨가시고 사실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어제 늦게까지 통과시키느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나 봅니다. 네, 네. 어제 12시 거의 다 돼서 그 언론 안 끈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 하여튼 지연 전술. 아, 지연 전술이요. 네, 펼치면서 이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와 관련된 부수 법률이 있거든요. 네. 그 부수 법률을 다 통과되어야 네. 이게 다 정리가 되는데. 네. 어제 그 부수 법안 통과시키는데 자유한국당이 수정안을 계속 제출해서. 아, 수정안을 계속 제출해. 네네. 그래서 네. 다 통과시키지 못하고 네. 마무리되었는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임시회에서 계속 이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아, 이거 너무 어렵겠다. 이런 얘기 계속해서 하셨었거든요. 예. 윤석열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얘기 네네네. 하셨었고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나 봐요. 불안불안했죠. 아.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 새 그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네. 어떤 협상을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예산안이란 게 네. 한 숫자 한 개 손대면은 전체 다 흐트러지죠.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네. 그 시트 작업만 하는데 통상 한 보통 빨리 하더라 13시간 아, 정도 13시간. 걸린다 이렇게 보통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삭감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거다 하는 게 합의되었다. 이런 어제 네네. 중간중간 소식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 시간부터 역순해서 쭉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13시간 같으면 아, 오늘은 처리 어렵겠다. 뭐 이렇게 내다 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 매 순간순간이 어제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제 아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우리도 사실은 많이 양보를 했다.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게 513조 5천억 규모에서 앞에 숫자를 네. 4로 줄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처음 얘기했지만 네. 네. 10조 뭐 6조 뭐 2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그 4 플러스 1 협의체하고 차이가 4천억밖에 안 났는데 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이게 이제 그 삭감시키려고 하는 게 그냥 자기들 명분 확보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미 이제 그 상임위 예비심사하고 또 각 당에서 제출한 삭감안 정해관이 다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삭감안까지 심사 다 마치고 네. 11월 30일까지가 이제 법정 시한인데 네. 예결특위에서 그 심사할 수 있는 그것을 넘겨버린 거죠. 그렇죠. 통상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이 그 보통 그 예결위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단체 간사간 네네. 이렇게 마지막 이 정리를 해온 게 관행인데. 관행인데, 예. 그 예결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거든. 지금 정책 여장으로 선출된 김재원 그렇죠. 의원. 그렇죠. 김재원 의원이죠. 예. 그분이 자기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일주일간 그 허송 세월을 보내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제대로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못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정해간도 네. 이번에 4 플러스 1에서 그 협의 과정에서 거의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발하는 이유를 좀 이해를 못했던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진정성이 이렇게 썩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실 말씀이 요체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서 내놓은 안하고 특별히 차이가 없이 통과가 됐는데 네. 지금 너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감액을 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좀 네.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뭔가 자기들이 새로 바뀌어서니까 네. 그냥 조그만 명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게 좀 집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한국당도 그렇지만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반발을 어제 거세게 하고 있던데요. 특히 네. 형사고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고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또 뭐 탄핵소추안 제출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 역시 이제 바른미래당 역시도 바른미래당이 어제 다 참여를 했거든요. 네. 다 참여를 해서 찬반에 다 응했습니다. 응했는데 바른미래당 역시 그쪽에서 제출한 여러 예산 관심 예산에 대해서 네. 대부분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흡족해 아. 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제 비당권파로서 바른미래당의 당권파하고 사실은 좀 이 뭐 다르지만 예. 입장이 달라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어느 정도는 동조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이건 좀 다시 한번 여쭤봐야 이게 되겠네요. 이게 이제 형식에 네. 형식에서 이제 바른미래당도 교섭단체라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논의 과정에서 그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들 예. 불참을 한 거죠. 그렇죠. 스스로 이제 참여를 안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불만 표시, 항의 표시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아까 그 김재원 의원 얘기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정책위 의장으로 이제 뽑히셨는데 뭐 이분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오신하는 원내대표도 그렇고 4 플러스 1 협의체가 불법 단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제 국회법에 이게 예산안이 그 설령 예결특위에서 안이 단일안이 마련됐다 손 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50명 이상이 동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도 수정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형식으로 보면 됩니다. 아. 그래서 4+1이 무슨, 어떤, 불법 단체가 아니고 왜냐하면 정당은 합법 정당들이 그렇죠. 국회 구성원들 중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과반수로 훨씬 넘습니다. 그 정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수정안을 마련한 거죠. 그것을 불법 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불법 단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였고 특히 각 당의 의원들이 모두 나왔고 특히 50명 이상은 언제든지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면에서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법정 시한 내에 제대로 예산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지연 전술을 펼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제가 뭐 저를 비롯해서 모두들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어제 162명이 재석해서 8시 넘어서 모였을 때 반대가 3명, 기권 3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그렇게 다 똘똘 뭉쳐가지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미래당 그 소속도 함께 참여했다. 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최대치로 봤던 게 125표. 아, 125표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152표. 152표. 네. 근데 어제 156표였잖아요. 예, 예. 아, 그러면은 사실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예산안이 뭐 날치기다 어쩌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각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 비당권파 쪽 의견도 대부분 상당 부분 수용을 한 안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반대표를 던질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수정안에서는 여러 당의 각 입장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된 거다. 뭐 다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의장님은 어제 병원 가셨다면서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당히 인신적 공격에 가까운 뭐 아들 공천 뭐 이래 하면서 그게 뭐예요? 아들 공천?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아마 그 문희상 의장 그 아들 문제 같은데 뭐 홍준표 전 대표가 뭐 아들 공천과 관련한 뭐 글을 올린 게 언론에 보도됐다 그래요. 문희상 의장님의 아드님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공격적인 발언을 SNS에다 올리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군요. 네. 그거를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문희상 의장을 향해서 사퇴하라. 아들 공천.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문희상 의장이 상당히 그 어떤 혈관계. 네. 지난번 패스트랙 과정에서. 그렇죠. 그때도 병원 가셨는데. 네. 어제 제가 쳐다보니까 평소에 쭉 앉아 계신데 아들 공천 이야기 나오니까 딱 그 자유한국당 쪽으로 시선을 돌려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그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좀 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충격 때문에 병원에 치매에 늦게 가셨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가족을 공격하는 거 사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선거법 개정안이라든가 공수처 설치법이라든가.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 이제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4+1 그 회의에서 지금 이제 예산안은 합의된 대로 처리를 했고요. 예. 이제 선거법 개정안 또 공수처 설치 행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이걸 두 테이블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그 사법 개혁 그 논의단 테이블에 들어가서 논의를 어제까지도 했는데요. 네. 아마 오늘도 계속 이어갈 거고요. 그렇게 거기서 합의안이 마련되면은 적절한 시점에 그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에 대한 재수정안 또 공수처법안 또 검경수사를 분리한 행사소송법 개정안 이게 함께 상정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필리버스터 하지 않습니까 한국당에서 해도
뭐 필리버스터를 1년 내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그래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군요. 저는 어제 그 5 플러스 1 연대가 4 플러스 1 예. 네, 4 플러스 1 연대가 예. 예산안 통과를 그 성공적으로 국민들의 예. 입장에서 예. 잘 했기 때문에 네. 요 흐름은 그대로 이어갈 거다. 아, 그렇죠. 오히려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은 예산안은 이게 이제 뭐 크기의 문제고 또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산은 꼭 또 통과시켜야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예. 그 자유한국당이 그 협의를 요청해 들어오면은. 네. 오히려 4 플러스 1에 합의됐던 것보다 더 후퇴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그 4 플러스 1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좀 제로 베이스에서. 아, 예. 출발하자 이렇게 요구해 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요구해서 상당히 이제 그렇게 이 4 플러스 1 연대를 더 촉진시켜 준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 측이다. 아, 저는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원점에서 시작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4 플러스 1 협의체의 의원들께서 좀 단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유한국당 모습에서 이후에. 남아있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네. 등등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전술을 쓸 건가를 어제 다 보여줬어요. 네. 어떤 패가 나올 건가. 아, 패를 보여줬다? 네. 계속 수정안을 제출해가지고 지연 전술이죠. 그렇죠. 원래 한국당에서 이제 수정안을 네. 계속 제출할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예상되긴 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필리버스터와 필리버스터를 통한 이제 어떤 합법적인 의사방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정안을 제출해서 계속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게끔 뭐 찬성 만드는. 토론. 네. 어제도 보면 계속 이제 수정안을 제출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바로 오늘 11일 만약에 네. 이 패트 법안들을 상정하지 않고 미룬다면 정의당도 중대 결단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민주당 측에 4 플러스 1 연대를 지키라는 좀 강한 좀 경고의 측면이기도 하고. 민주당에게 경고라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과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이제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뜻이 반영된 선거법 개정 또는 공수처 설치. 네. 상당히 그 굉장히 후퇴한 안으로 합의될 우려가 상당히 좀 있었던 거죠. 네. 이제 그런 점 만약에 이제 이제 오늘 시안을 어떤 이야기했다기보다도 네. 4 플러스 1에서 합의한 이 정신이 만약 후퇴한다면 네, 후퇴한다면 한다면 결단할 수밖에 없다. 그 결단이 뭐냐고. 결단이라는 것은 예. 만약에 지금 이 국면에서 예. 정의당이 4 플러스 1 연대에서 탈퇴한다. 이탈을 하게 되면은 네. 모든 게 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라든지 네. 이런 데서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뭐 개혁적 흐름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것보다도 네. 민주당이 반개혁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어떤 경고를 보내고 네. 또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지금은 저희들 국회 본관 앞에 그냥 그 철야 노숙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지금. 거기서 아직 몇 밤을 보냈는데. 뭐 그거보다 더 좀 수위를 높인 그런 전술을 구사하겠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정의당이 너무 지나치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선거법 개정안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좀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도 한 편으로 들기도 그렇지 하던데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그 선거법 개정안 네. 연동형 비례 그 50% 네. 그 비례 연동률 예, 연동률은 그거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지난 4월 그때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안을 수용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걸 뭐 정의당이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선거제 개정 문제는 네. 과거 이제 DJ 정부 네. 김대중 대통령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께서도 권력을 내려놓더라도 이게 반드시 돼야 된다 하는 말씀하실 정도로 네네.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렇군요. 한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금 양당 대결 구조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뭐 정의당의 뭐 집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의당이 어떤 욕심을 부려서라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양당 제처럼 문제 운용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고 이미 합의가 다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근데 더 문제는 이거 같아요. 4+1 합의체에서도 사실은 좀 많이 양보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인데 네. 처음에 100대 뭐 그러니까 비례가 100, 지역구가 200 이러다가 225대 뭐 75 이러다가 60대 뭐 240 이러다가 네. 이제는 250대 50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시스템하고 세석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우선 완전 합의는 이루어지 못했고요. 네. 지금까지 백립형은 이제 뭐 어느 정당이 40%를 얻든 30%를 얻든 네. 그 비례 숫자 47석에 대한 40%를 가져가고 또 30%를 가져가고 네네네. 이게 이제 병립형. 병립형. 현재 구조란 말이죠. 네. 연동형이 도입되면은 정의당이 예를 들어서 10%를 얻게 되면은 300석에 10%의 네. 개념이 적용되는 거죠. 아. 47석에 10%가 아니고. 그렇군요. 전체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 적용하는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의 뜻대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요 앞 20대나 19대나 18대나 쭉 훑어보면요. 네네. 당선자들에게 뜻이 반영된 거는 국민의 46%, 7%, 49%, 네. 뭐 5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나머지 또 50% 내외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사표. 네, 사표가.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방지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방지하기 위해서 네. 반영하기 위해서 네. 연동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워낙 얼마나 세상이 다양해졌습니까? 네, 그렇죠. 이 다양한 가치들. 예. 우리 또 이 국회 의석으로 그대로 예, 반영될 수 있도록 나타날 있다. 수 있도록. 예.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국당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리더십 부족하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오히려 역으로 한국당에 많이 좀 끌려다니는 모습 뭐 네. 이런 걸 보면서 우려도 하고 비판도 하고 네. 이번 국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남은 과제가 여러 네. 민생 법안도 남아 있고요. 그동안 70년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낼 정치개혁 과제. 그렇군요. 정말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네. 행포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해왔고 많은 피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요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네. 공수처 설치 네. 등등의 개혁 과제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끌려갔으면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국민에게 끌려갔으면 좋겠다. 마지막 네.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었습니다. FM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새 아침 최영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8시 정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